안녕하세요. 심플 부부입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세요?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편의점 감동란을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동란은 짭짤해서 목매임이 없으면서 쫀득한 노른자 반죽이 엄청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계란 요리가 쉬우면서도 사실 은근 어렵잖아요. 오늘 제가 반숙란 만드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감동란 비싸게 사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해드세요. 먼저 냉장고에 있는 계란은 실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꺼내두세요. 그래야 온도차로 계란이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냄비에 계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 소금 반 티스푼과 식초 반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식초를 넣는 이유는 계란이 삶아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혀서 깨지거나 금이 갔을 때 이 부분에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계란에 금이 가면 흰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흰자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초와 만나면 바로 응고됨으로써 본인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센 불로 삶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타이머를 6분 맞춰주세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확히 6분 후에 불을 꺼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화력이 다르고요. 물이 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하셔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계란을 넣지 말고 물을 먼저 끓이신 후에 물이 끓었을 때 계란을 하나씩 조심히 넣으세요. 그리고 딱 6분 30초 후에 불을 꺼주시고 계란을 건지시면 됩니다. 다 삶아진 계란은 바로 꺼내서 얼음물에 풍덩 넣어주세요. 5분 정도 두면 됩니다. 그동안 밀폐용기를 준비해 주시고 물 1리터 약 4컵 정도 돼요. 거기에 소금 2큰술을 넣고 소금이 잘 녹도록 저어주세요. 여기에 식힌 계란을 넣으시고 냉장고에 넣고 반나절 정도 후에 꺼내 드시면 감동란 완성입니다. 12시간이 지나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밤새 소금물에 담가 놓았더니 껍질도 잘 까지고 짭짤한 맛이 잘 배었네요. 어떠세요? 감동란 참 쉽죠? 이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숙이 잘 되었을까요? 너무 잘 됐어요. 편의점 감동란이 좀 짜다는 리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드시면 많이 짜지 않으면서 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삶는 시간을 과감하면서 원하는 반숙, 완숙 농도를 맞추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영양식 다이어트식으로 너무 좋은 감동란.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맛있으니까요.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